밀리예요. 오늘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는데요. 그동안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도 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는데, 그동안 조금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조금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지만, 많이 호전된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아이폰 8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정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제가 핸드폰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레드 컬러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 아이폰의 프로덕트 레드가 에이즈를 후원하는 그런 핸드폰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정말 레드 색상의 핸드폰을 갖고 싶었는데, 그냥 XR이 이번에 다양하게 색깔이 나와서 아이폰 XR로 이렇게 핸드폰을 바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케이스도 여러 개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구매한 케이스들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끄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처음으로 제가 케이스 산 때는요, 티포라는 이런 케이스 전문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때 되게 깔끔하게 이런 데 쌓여서 오거든요. 이런 봉투에. 신발을 샀을 때 오는 이런 가방에 담겨져 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좀 이쁜 그림, 사진 같은 거를 덕지덕지 벽지에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흰 벽지를 뭔가 채워주는 듯한 느낌도 들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뭔가 그런 섬세함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교환 및 반품 요청서에 너무 이렇게 예쁜 엽서라야 되나요? 이런 거를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환하거나 반품할 일이 없어도 하나쯤 이렇게 가지고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섬세함에 한번더 놀랬고요. 제가 티피티포에서는 두 개의 케이스를 구매를 했는데요. 티피티포 이 브랜드는 특정한 이런 패턴이 들어간 이런 케이스들을 판매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라이프 굿즈를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이런 귀여운 패턴들이 섞인 이런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리 씨랑 아이비 씨가 이 티피티포 브랜드 제품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제가 고른 건이두 가지인데 이거 말고도 정말 너무 귀여운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때 좀, 뭐 사야 되지? 이러고 너무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 핸드폰하고 어울릴 만한 그런 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터프 케이스라 하죠? 이렇게 조금 단단하게 까만색으로 돼 있는 단단한 재질의 케이스, 메리트리 케이스를 구매를 했고요. 이 터프 케이스는 보니까 안에 카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카드를 핸드폰에 껴면은 이 전자파? 이런 것 때문에 교통카드가 안 찍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터프 케이스 안에 이렇게 카드를 따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는 사실 그 교통카드로만 쓰는 후불제 카드를 따로 들고 다니는데 그거를 꺼냈다 뺐다 할 필요 없이 여기 안에 들고 다니면 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터프 케이스로 돼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좀잘 감싸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케이스예요. 이 핸드폰을 구매한 지 조금 됐는데 이때 제가 핸드폰 구매했을 때 12월이 다 돼가는 시점이어가지고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이런 메리트리 케이스를 구매를 해봤어요. 너무 빨강, 초록 이런 색이 안 입고 트리 모양인데 뭔가 분홍색, 파랑색 이렇게 귀여운 색감을 써가지고 파스텔 색감을 써가지고 그냥 겨울 내내 들고 다니기 좋을 그런 케이스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진짜 이것만 착용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조금 막 쓰는 스타일인데 그냥 확 떨어뜨려도 이게 터프다 보니까 보호가 잘 돼가지고 그냥 이거 쓸 때는 좀 맘먹고 핸드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티피티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정 패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썸머 후르츠 블루베리 클리어 케이스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이 빨강색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퍼플 블루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저희 언니는 뭐 이렇게 레드 케이스에 안 어울리는 파랑색을 끼고 다니냐고 조금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동글동글 이 블루베리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투명 케이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른 종류의 케이스들이 여러 개 있지만 투명 케이스가 꼈다 뺐다 하기도 쉽고 조금 보호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거여서 투명 케이스를 좋아하는데 너무 이 패턴이 귀여워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 레코드 라이프라는 브랜드에서도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레코드 라이프는 이니셜이나 사진 등을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 케이스예요. 뭔가 커스텀하면 좀 나만의 핸드폰 케이스가 돼서 좀 더 느낌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잖아요. 영화 같은 우리 케이스 무광 하드 케이스로 주문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 터프로 할까 하다가 뭔가 둘 다 터프로 보여드리면은 느낌이 어떨지 잘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거는 무광 케이스로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 사실 무광 케이스가 이렇게 이런 데가 보호가 잘 안 돼서 제가 잘 안 끼기는 하는데 뭔가 핸드폰이 질렸을 때 한 번씩 끼기 좋은 케이스가 무광 케이스 같아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딸기예요. 그래서 딸기 사진을 이렇게 넣고 밑에 쬐그만하게 스트로베리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이 레드다 보니까 뭔가 레드랑 어울릴만한 컬러가 이 초코브라운 컬러가 레드랑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약간 톤앤톤식으로. 그래서 이 초코브라운이 살짝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 컬러여서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 핸드폰에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강아지가 있는 의미 있는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서 주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평소에 투명 케이스를 너무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끼고 있는 핸드폰 케이스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스마일 캐릭터가 있고 아임 뮬리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임 땡땡땡이라고 이니셜을 커스텀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저는 뭔가 제 본명보다 뮬리라는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 제가 채널명을 바꾼 이후로부터. 그래서 아임 뮬리 이렇게 적어놓고 스마일 이 캐릭터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던 스마일 캐릭터인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로 이거는 진짜 이건 내가 꼭 겟해야 돼 하고 좀 의미 있게 아임 뮬리라고 적어서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구매한 핸드폰 케이스는요. 아티폴이라는 이런 브랜드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아티폴이라는 브랜드 이름명처럼 이렇게 화가들이 그린 명화가 들어있는 케이스들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아티스 그림을 벽에 붙여놨어요. 근데 저는 저 그 막 그린 듯한 저 사람 얼굴이 되게 좋거든요. 뭔가 저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한 그 명화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 안에 그림이 있는 이런 깔끔한 클리어 케이스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고흐나 뭐 유명한 피카소 등등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 들어있는 명화 케이스들이 있는데 좀 감각적으로 이쁘게 케이스 안에 집어넣은 것들이 많아서 뭔가 아티플도 제가 진짜 많이 사고 싶었는데 다섯 개를 다 구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서 좀 멈추긴 했지만 하여튼 여기도 되게 예쁜 게 많이 파는 곳이었어요. 제가 구매한 케이스는 이렇게 다섯 개 구매를 했고요. 저만 뭔가 이렇게 좋은 거를 쓰기가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케이스 말고도 이 세 가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더 예쁜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케이스는 정말 개취잖아요. 본인의 취향. 저만 이렇게 귀여운 예쁜 케이스들을 쓰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벤트는 총 5분, 최대 5분한테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TPT4, 레코드 라이프, 아티플 이 세 가지 사이트를 보시고 원하시는 케이스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원하시는 케이스 상품 모델명 그리고 핸드폰 기종 되는 거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 타입, 저처럼 뭐 터프 케이스, 무광 화이트 케이스, 아니면 클리어 케이스, 이렇게 원하시는 케이스 타입이랑 이메일 주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사항은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왜 핸드폰 케이스를 갖고 싶은지 조금 짤막하게, 좀 센스 있는 글들, 댓글들, 그냥 자유롭게 센스 있는 댓글들 달아주시면은 제가 총 최대 5분을 뽑아가지고 핸드폰 케이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짤막하게 보여드린 핸드폰 케이스들인데요. 꼭 이벤트 참여 많이 많이 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